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강서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다른 방식의 블러 커트 조합을 공유하려 합니다. 오늘은 레이어드 컷입니다. 방식은 블러 커트고요. 아마 제가 올렸던 영상들 중에 조금은 특별한 커트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러킹입니다. 블러킹은 블러커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백쪽에 보시면 백포인트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포인트로 기준을 해서 앞쪽에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와 연결하여 오버존과 언더존을 나눠줍니다. 아웃라인 설정을 위해서 이어 투 이어 포인트에서 섹셔닝 하셔서 먼저 아웃라인을 설정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길이만큼 사이드 먼저 아웃라인을 설정합니다. 라인은 스퀘어 라인으로 합니다. 이번 커트의 아웃라인은 사이드부터 시작하여 완만한 U라인으로 디자인하기 때문에 사이드부터 커트합니다. 다음은 이어 백포인트부터 앞쪽으로 끌어당겨서 전에 커트했던 아웃라인과 맞춰서 커트합니다. 앞쪽으로 당겼기 때문에 후대각 라인이 나오게 돼요. 후대각 커트를 했던 부분들을 뒤로 가져오셔서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의 길이와 연결하고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합니다. 다음 바디 포지션을 이동하여 전에 커트했던 아웃라인을 가이드로 해서 이어 백 포인트의 아웃라인과 연결합니다. 다음 이어 투 이어 라인과 이어 백 포인트의 길이의 코너를 연결해서 소프트한 U라인의 아웃라인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완만한 후대각으로 아웃라인을 설정하면 사진과 같이 앞쪽에서 소프트한 아웃라인을 연출할 수 있어요. 다음 반대로 이동할 때 안정적인 아웃라인 설정을 위해서 사이드 코너 포인트, 즉 구렛나루의 길이를 먼저 똑같이 설정하고 커트하는데 만약 구렛나루 길이가 짧다면 살짝 위에 있는 모발을 가이드로 해서 커트합니다. 혹시 모르니 조금만 길게 먼저 커트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아웃라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커트 후의 마지막 체크는 이어 포인트에서 밸런스 체크를 한 번 더 합니다. 백 부분도 반대와 같은 방법으로 U라인의 아웃라인을 설정합니다. 아웃라인 설정 완료입니다. 다음 언더존의 레이어입니다. 먼저 이어 백 포인트로 섹셔닝하고 앞쪽 135도로 올려서 사이드 포인트의 길에 맞춰서 커트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웃라인이 잘리지 않고 사이드 포인트 기준의 레이어가 형성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커트하는데 안정적인 길이 설정을 위해서 역시 반대쪽에 사이드 포인트의 길이를 가이드로 하여 커트합니다. 오버존을 넘어가기 전 이어 투 이어 파팅을 하여 나머지 언더 부분은 안정적인 무게감을 연출하기 위해서 커트하지 않겠습니다. 오버존 레이어입니다. 리버스 레이어드 커트 방식의 블러 커트로 진행됩니다. 먼저 탑 포인트를 기준으로 블러킹 후에 언더에 이어 투 이어로 남겨두었던 섹션과 같이 커트하게 됩니다. 옆쪽의 도에도의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사이드 포인트가 가이드가 되어 패널은 스퀘어로 커트합니다. 센터 파팅으로 두 개의 섹션으로 커트합니다. 옆에서 각도를 확인해 보시면 지면 각도, 즉 전체 축 135도로 커트됩니다. 본래는 각도를 취하고 텐션을 유지하면서 커트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저는 카메라 앵글을 고려해서 커트했습니다. 지금 커트한 블럭 부분이 사진에 보이는 가장 처음 시작되는 첫 번째 레이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블럭입니다. 이어 백 포인트와 일직선상에 있는 포인트로 블럭킹해서 두 번째 블럭 커트 진행합니다. 가이드는 앞쪽에 커트했던 블럭의 탑 포인트 부분의 길이를 가이드로 해서 백쪽으로 오버디렉션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판넬은 똑같이 스퀘어로 커트하고 각도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커트 후에 왼손은 고정, 오른손의 빗이 먼저 들어가서 옆쪽으로 커트해 나갑니다. 각도가 틀어지면 레이어의 라인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버디렉션으로 탑 포인트보다 뒤쪽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서 전대각 라인의 레이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진에 보이는 두 번째 레이어가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블럭입니다. 이 부분은 백에 보이는 레이어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백에는 거의 보이지 않은 레이어를 내기 위해서 앞쪽 섹션과 길이를 다르게 하여 더 길게 커트합니다. 이 부분은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앞쪽을 섹션보다 1에서 2cm 정도 길게 커트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레이어 밸런스를 체크하고 원하는 레이어보다 낮다면 선생님들의 감성에 맞게 만들어 나갑니다. 오버존 레이어 컷 종료합니다. 다음은 프린지 컷입니다. 기존에 앞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트렌디한 크랙뱅을 강력 추천하면서 사진도 보여드리고 막 어필하는 중인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클래식하게 이쁘게 대신 디테일을 살려보겠습니다. 기존의 앞머리 기장이 많이 길지 않기 때문에 라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디자인의 활용도가 높은 사이드뱅을 추가해서 디자인해보겠습니다. 기존의 뱅의 끝부분과 연결하여 사이드뱅을 연출하고 무겁게 쌓여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부분을 소프트한 질감으로 연출합니다. 이렇게 각도를 들고 포인팅으로 블렌딩하듯 커트를 하면 길게도 연출 가능하고 짧게도 연출이 가능한 뱅 디자인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커트 디자인 프로세스는 모든 긴 머리에 적용하기 좋은 커트 방식이지만 특히 가는 모발과 숱이 적은 모발에 적용하기 아주 좋은 커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디자인은 클래식한 레이어드 디자인이지만 조금 더 스페셜한 작은 디테일로 레이어드 컷의 퀄리티를 올리기에 아주 적합한 커트 프로세스입니다. 드라이는 강한 C컬보다는 커트라인의 형태를 무너뜨리지 않게 흐르는 느낌의 드라이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조만간 드라이한 듯한 C컬 펌하는 노하우 영상도 곧 업로드하겠습니다. 편집할 시간이 너무 모자르네요. 그만큼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헤어 디자이너 강성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저는 헤어 미용 콘텐츠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 강성입니다. 살롱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실패와 성공을 통해 얻은 테크닉을 나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여러 디자이너 분들이 이 테크닉을 활용해서 각자 자신만의 감성과 스타일로 녹여낸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만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총 11가지의 디자인을 3일에 거쳐서 교육하게 됩니다. 1회차에는 한 가지의 플랫폼으로 롱부터 단발까지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공부합니다. 2회차는 한 가지의 플랫폼으로 목선부터 짧은 숏 보브 디자인까지 보브 스타일을 공부합니다. 마지막 3회차에는 두 가지 플랫폼으로 숏 단발부터 숏 컷 그리고 남자 스타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공부합니다. 또한 디스커넥션의 방법과 질감 처리와 양감 처리의 팁 그리고 드라이 방법까지 공부하게 됩니다.